안녕하세요. 주부나라입니다. 이웃님, 오늘은 제가 아주 소중한 먹거리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게요? 에스트로겐이 잔뜩 들어있어서 여성들한테도 좋고 효능이 어마무지하게 많은데요. 뒤쪽에 알려드릴게요. 또 깻잎같이 생기기도 하고, 노루무리하이. 예쁘죠? 바로 콩잎인데요. 주로 경상도에서 많이 먹고 또 제주도에서 사용이 되는 식재료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의 조사에 의하면 콩보다 콩잎의 영양가치가 더 뛰어나다고 해요. 요 콩잎은요, 콩잎을 따가지고 소금물에 삭혀둔 것이고요. 요거를 김치로 먹기도 하고, 된장에 박아서 먹기도 하고, 양념장에 버무리거나, 장아찌로 먹기도 하고, 물김치, 쌈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먹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물김치를 좀 많이 먹어봤고요. 또, 제일 많이 먹는 게 콩잎김치인데요. 제가 오늘 콩잎김치에 제필을 넣고, 진짜 맛있게 담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알려드릴게요. 저는 원래 콩 농사를 짓지 않아서 콩잎을 따지를 못했고요. 요거는 대구에 있는 불로시장, 불로장날 가서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노랗게 연한 잎만 따서 이렇게 삭혀가지고 요거 하나에 3,000원 주었거든요. 꽤 비싸더라고요. 원래는 꼭 콩잎을 따서 삭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5개에 15,000원 주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5단 사왔습니다. 요거 콩잎 삭히는 방법은 나중에 제가 콩 농사 짓고 이파리가 많이 열렸을 때 따가지고 그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중 하고 전체 알람 꼭 해놓으세요. 먼저 물이 펄펄 끓으면은 삭힌 콩잎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한 1년 정도 소금물에 담궈져 있어가지고 군내도 좀 사라지게 하고, 또 소독도 하고, 또 콩잎이 약간 보들보들해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어느 정도 삶느냐 하면은, 저는 지금 콩잎이 조금 연해가지고 한 5분 정도만 삶으면 될것 같은데요. 중간중간 이렇게 한번 흐트러지지 않게 그대로 집어서 뒤집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양념 바를 때 항상 이게 챙길이 갖고 바르려면 엄청 또 여간 번거롭지 않거든요. 씻을 때 하고 이렇게 탁 잡아서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또 제가 할머니께서 두 분이 콩잎을 팔고 계셨는데 한분 파시는 콩잎은 5,000원인데 이게 크기는 큰데 엄청 좀 억식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사놓으면 좀 질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드럽지만 양이 작아도 3,000원 하더라고요. 조금 비싸도 요걸 사왔거든요. 약간 크고 억신 거는 요 데치다가 한번 이제 먹어보세요. 먹어보고 약간 질기다 싶으면 조금 더 데치면 돼요. 요거를 연한 것도 있고 조금 두꺼운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몇 분이라고 딱 이렇게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어차피 데쳐가지고 양념을 그냥 그대로 발라야 하기 때문에 먹어보세요. 먹어보고, 이 정도면은 내가 안 질기고 내 이빨로 씹어서 삼킬 수 있겠다. 이렇게, 그때까지 데치시면 됩니다. 이래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어디 있노? 너무 잘 가르쳐 주지, 야. 쉽게. 몇 센치 썰어라.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몇분 그걸 왜 알려주노? 그지야. 집집마다 인덕션도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고, 이런데. 저는 참고로 5분 정도 데쳤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약간 부드럽게, 이 정도로 나는 씹을 수 있겠다. 이렇게. 그리고 찬물에 약간 좀 식혀가지고, 깻잎 씹듯이 한장한장 이렇게 씻으면 돼요. 귀찮다, 그지? 하기 싫다. 난안 할란다. 그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씻거락 하면. 이까지 씹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요리 힘든 거는 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깨끗하게 씻는 거는 알아쳐 드려야지. 이렇게 한장한 장씩 씻으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뭐 귀찮으면 위에 꽁다리 한번 잡고 확 흔들고, 뒤에 꽁다리 한번 잡고, 한번 잡고 확 흔들어서 그렇게 씻으세요. 제 구독자님들 보면은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구독자분이 얼마 이제 되지 않으신 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거는 한국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인의 자막을 다 달아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보고 뭘 하는지 보고 알 수 있게끔 찍는 게 꿀팁입니다. 꿀팁 하나 드렸습니다. 내가 중간중간에 영상 찍으면서 영상을 유튜브를 잘 찍을 수 있는 팁 한 개씩 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거를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물기를 정말 콕 짜세요. 완전히 뭐 완전 어시러져가 찢어질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물기는 어느 정도 짜야지 맛있다고 합니다. 고수가 알려주었습니다. 누가 알려주었는지는 제가 뒤쪽에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그래도 담아놓으면 물기가 촉촉하게 있어야지 젓가락으로 한 개씩 뗄 때 그래도 촉촉하니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 콩잎은 물기가 철벅하게 있으면 완전 실패입니다. 실패고 맛이 없으니까 최대한 물기를 꼭 짜주세요. 오늘 콩잎 김치 담는 방법은 제가 얼마 전에 제 머리 정수리가 휑하니 머리가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가면 그 어머님들 뒤통수 보이는 거 하고 어디 모임 같은 데 가면 앉아 있으면은 그 엄마들 보면은 뒤에 머리 뒤통수 휑하게 비어가 너무 보기 싫은데 내가 막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다니는 미용실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거기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행히 또 손님들이 요즘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원장님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대요. 당근을 이렇게 채썰어 줍니다. 최대한 가늘게 채썰으세요. 채칼을 이용하면 좋아요. 칼로 썰면 아무래도 가늘게 못 썰거든요. 왜냐하면 콩잎이 조금 얇고 작으니까 뭐 여기 저 붙일락 하면은 좀 최대한 좀 얇게 이제 채썰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거기 원장님이 오늘 콩잎 담는 방법을 친구가 식당할 때 주방장님이 이걸 담으셨다는데 너무 맛있더래요. 그래서 거기 전화를 직접 하셔가지고 문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알려주시더라 하면서 저한테 팁을 주셨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미용실에 가게 된 계기는요. 제가 얼마 전에 번아웃이 와가지고 무기력증 때문에 몇 달 동안 영상을 못 올리고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심리상담소를 하러 갔었는데 그 상담 선생님이 그러면 화장하는 법도 배우고 머리도 바꾸고 기분 전환도 할 겸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해서 그 미용실을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예쁘게 엄마들 보통 보면 화장을 잘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 화장하는 법도 이제 가르쳐 주고 머리도 했는데 머리가 뿌리를 아주 잘 살려 주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머리를 거의 60년 동안 머리 잘하는 데를 못 찾았는데 여기 미용실 이제 원장님이 해 주시는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생강 한 동가리, 요거 이제 상했나 싶어서 보니까 별로 상하지 않았어요. 그 배 반 개, 요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의원님들도 혹시나 우울하거나, 그러거나 하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육수 뺀 겁니다. 육수. 여러 가지. 채수 넣고, 뭐, 표고버섯, 무, 뭐, 이런 거, 멸치 넣고. 육수물 뺀 거에 집에 있는 재료로 제가 담는 재료는 더보기에 올려 놓을게요. 보세요. 매매 갈아 가지고 요거는 양파는 제가 계란판 위에 이거 올려 놓았더만 얘가 싹이 났어요. 양파 싹 이거 먹어도 돼요. 파 대신에 집에 겨울에 대파 없고 이러면은 요거 양파 길러 가지고 요걸로 대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양파 싹 이게 엄청나게 비싸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영양가가 그렇게 많대요. 제가 예전에 보면 마늘 싹 키워가지고 마늘 싹도 잘라가지고 드시는 방법 올려드렸잖아요. 그 엄청나게 이제 많이들 시청들 해주셨거든요. 요거 양파 마늘 많이 샀으면 이렇게 키워서 드세요. 키워서
어차피 오래 보관해가지고 놔두면 또뭐 썩고 그러잖아, 그지야? 곰팡이 피고. 이것도 양파도 최대한 얇게 썰어주세요. 얇게, 슬라이스 얇게. 한개 했습니다. 양파 한 개. 믹스기 갈았는 거 부어주시고, 오늘은 찹쌀풀, 밀가루풀 이런 거안 끓이고 깔끔하게 그냥 합니다. 그냥 해야지 훨씬 더 먹었을 때 깔끔하더라고요. 요거는 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사탕 먹고, 사탕 봉지에 마늘 사놓은 거 있죠? 홍마늘도 사놓고, 이거 얼린 마늘도 사놨는데, 찌어서 얼린 마늘 넣을게요. 홍마늘도 있으면 녹여서 이제 탁탁탁 찧어서 하시면 도마도 안 버리고 튀지도 않고 엄청 편리하고 좋아요. 싸기가 더 귀찮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전후 귀찮은 거 똑같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니까 좋아요. 근데 사탕을 또사 먹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궁금하시면 뒤쪽에 제가 추천 동영상에 띄워 놓을게요. 사탕은 그냥 한 봉지 챙겨 가지고 제가 또 생각이 나서 또 영상을 올려 드렸습니다. 요거 콩잎 무게는 5단인데 320g입니다. 액젓 반컵. 그리고 집간장 반컵 넣을게요. 요거는 제가 만든 표고버섯 소금 있죠? 요거 한 숟가락 수북하게 까떡 넣었어요. 그리고 고춧가루 1컵, 종이컵 기준입니다. 그리고 세 숟가락으로 졌으면 이렇게 막 젓는 소리가 엄청 이렇게 귀에 거슬려요, 영상으로 들으면. 그래서 이거 요리하실 때는 가능하면 모든 게다 실리콘 주걱이나 나무 이제 숟가락이나 주걱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 꿀팁입니다. 콩잎에 간이 지금 하나도 안 배어 있어가지고 액젓을 좀더 넣을게요. 액젓 한 3분의 1컵 더 넣었습니다. 종이컵 1컵 안 되게 액젓을 넣었어요. 혹시 집간장이 없으시면 액젓 다 넣으시면 돼요. 표고버섯 소금 없으면 그냥 집에 있는 소금 넣으시면 되고요. 썰어놨는 양파하고 요거 당근하고 미리 좀 넣어가지고, 바르기 전에 좀 미리 넣어가지고 두면 숨도 좀 죽고 고춧가루도 좀 불려져서 좋아요. 한 1시간 전에 해두시면 좋아요, 양념은. 그리고 물엿 반컵. 저는 올리고당 넣습니다. 집에 있는 물엿 종류 반컵 넣어주시면 되고요. 종이컵 기준입니다. 그리고 설탕도 조금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설탕을 한두 숟가락 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통깨. 오늘 하는 양념으로 무말랭이 하셔도 되고요. 깻잎 하셔도 되고, 뭐 꼬들빼기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양념 다 사용을 하시면 돼요. 뭐 대구에서는 파김치도 이 양념으로 하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특급 꿀팁 바로 요것입니다. 냄새 너무 좋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제피. 제피입니다. 제피. 제피를 좋아하시면 많이 넣고, 싫어하면 조금만 넣으시는데, 저는 좋아해가지고 좀 많이 넣을게요. 제피는 김치 담을 때도 제피 넣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또 제피 향을 싫어하시는 분은 안 넣어도 됩니다.
저는 향 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외국 놀러 가서도 진짜 잘 먹어요. 향이 강한 거. 고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우, 제피 넣으니까 훨씬 더 뭐 간이 진해졌어요, 간이. 수어탕 먹을 때 제피 많이 넣으면 짜봐가지고 못 먹거든요. 각 재료마다 다 자기의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어우, 너무 맛있어. 좀더 넣어도 될것 같아. 향이,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간도 딱 맞아요, 지금. 자, 한번 발라볼까요? 요렇게 바짝 말라도 양념 발라서 통에 놔두면 촉촉해지거든요. 제가 뒤쪽에 또 촉촉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콩잎은 여름철에 푸른 콩잎이나 가을철에 노랗게 약간 물든 단풍 콩잎 모두 사용을 하고요. 또 푸른 콩잎은 깻잎보다도 부드러운 식감으로, 그리고 단풍 콩잎은 줄기를 훑어내면서 먹는 재미로 또 먹는다고도 하고요. 19세기에 농서인에 보면은 콩잎을 다 따먹으면 콩알에 기름기가 적어지고 수확량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기록이 남은 것으로 보았을 때, 콩잎을 먹은 역사는 아주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최근에 제주도는 쌈하고 차 이런 것들로 다양한 시도를 하여서 지역 특산물로 내는 거 하면은 기능성 식품의 성분 재료로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콩잎은 혈관 건강을 개선을 시켜주고 뼈 건강에 좋고요. 갱년기 증상, 혈관 질환 예방, 암, 그리고 다이어트, 혈당 조절, 면역 시스템을 강화를 시켜주고요. 또한 제피하고 산초의 효능은 혈액순환을 촉진을 시켜 소속 냉증에 도움이 되고요. 속이 안 좋을 때 소화를 잘 되게 해주고, 베개 속에 넣어두면 불면증 개선에 효과가 있고요. 또 몸이 부을 때 좋고, 관절이 또 시리거나 아플 때, 또한 산패 작용을 해서 보관 기간을 늘리고 부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김치에 넣으면 김치를 덜 시게 만들어 줍니다.
제피향이 막 코를 찌르나 코를 찔러 아우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갖고 냉장고 넣으세요, 냉장고.